오늘의 요리 안동찜닭과 오이 미역냉국을 다시 살펴볼까요? 안동찜닭은 먼저 닭고기의 기름기를 제거한 뒤 생강즙, 후춧가루, 청주, 소금을 버무려 10분 정도 재웁니다. 팬에 기름을 두르고 편썬 마늘과 생강을 볶아 향을 낸 뒤 닭고기를 넣고 노릇노릇하게 구워 기름기를 제거합니다. 팬에 다진 마늘, 다진 생강, 다진 대파, 설탕, 후춧가루, 간장, 청주, 매실청, 조청, 물, 적당히 자른 건고추를 넣고 한 소끔 끓여 양념을 만듭니다. 여기에 닭고기를 넣고 센 불에서 팔팔 끓이다가 중불로 낮춰 뚜껑을 덮고 10분에서 15분 정도 끓여주세요. 그런 다음 큼직하게 썬 감자, 한입 크기로 썬 당근을 넣고 5분에서 7분 정도 끓인 뒤 먹기 좋게 자른 청경채, 어슷선 청양고추와 홍고추, 대파, 불린 당면, 채썬 양파를 넣고 팔팔 끓입니다. 마지막으로 참기름과 통깨를 뿌리면 안동찜닭 완성! 오이 미역 냉국은 우선 적당히 썬 불린 미역과 어슷선 오이에 다진 마늘, 깨소금, 소금, 국간장, 참기름을 버무립니다. 물에 식초, 매실청, 설탕, 국간장, 소금을 고루 섞은 뒤 살짝 얼려주세요. 마지막으로 미역과 오이에 국물을 부으면 오이 미역 냉국 완성! 오늘의 요리 안동찜닭과 오이 미역 냉국으로 맛도 영양도 일품인 식탁을 차려보세요. 자, 선생님, 그러면 이제 한번 맛을 볼 텐데요. 네. 아, 벌써부터 마음이 아주 시원해집니다. 네. 먼저 네. 시원한 것부터 한번 드실까요? 네. 자, 이제 한번 맛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얼음 씹혀요. 어우, 지금 막, 어우. 아우. 확실히 그 식초의 그 새콤한 맛이 네 맞아요. 그 여름에는 진짜 그 새콤한 맛이 시원한 맛으로 이렇게 좀 승화되는 네, 그런 느낌이 들고 아 뭐 아련하게 오이의 아삭함과 이 미역의 이 향이 정말 잘 어울리네요. 네. 이제 따뜻한 네. 찜닭을 한번 드셔보시겠어요? 자, 한번 맛을 네. 보겠습니다. 네. 자, 우선은 저는 요 닭고기와 청경채는 같이 한번 이렇게. 그냥 일단은 닭이 국물과 따로 놀지 않고 아주 그냥 이 간이 적절하게 잘 배어 있고요. 이게 이 감자가 정말 예술인 게 아주 포근하게 이렇게 싹 씹을 때 뭉글 이렇게 싹 씹히는 이 맛이 일품입니다. 여름에는 네. 감자가 또 맛있잖아요. 포근포근한 게 네. 백감자 넣어서 그다음에 이제 애벌구이 밑간 이게 네. 포인트예요. 그래서 국물도 깔끔하고 닭도 맛있고 채소도 맛있는. 저 너무 맛있어서 눈물이 나는. 감사합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요리 또 함께 해봤고요. 내일 이 시간에도 김영빈 선생님께 맛있는 레시피의 노하우들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보슬보슬 달걀과 새콤달콤한 토마토의 환상궁합. 맛부터 영양까지 빈틈없는 달걀 토마토 볶음밥과 누구나 간편하게 만드는 레시피. 부드럽고 깔끔한 맛이 일품인 부추 달걀탕. 절대 놓치지 마세요.